오늘은 셀피팅에 저희가 떡국입니다. 떡국. 저희 편의점에서 파는 떡국인데 떡살 떡국. 물도 물하고 떡국 같이 지금 요 안에 지금 물은 지금 집어넣었습니다. 집어넣고 요 선만큼 그리고 여기 지금 훈제오리 훈제오리 얘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. 자 그리고 핫팩입니다. 핫팩을 넣고 자 닫아줍니다. 오 자, 사무실에서 불 피울 필요가 없죠. 야, 번호 안 쓰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떡국하고 그 다음에 저 떡국은 간에다 물을 넣었어요. 물을 넣고 그 다음 떡국 내용물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훈제오리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는 훈제오리인데 한 3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걔가 이제 당연히 이제 굳어져 있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름에 엉겨붙어 있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데우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자 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저쪽으로 이렇게 김이 나와야 됩니다. 나와야지만이 뻥 터지겠죠. 터져도 뭐 잘한다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사무실 책상에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큰 장점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야외에서 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뽀글이도 끓여도 되고 그러니까 라면을 아까 그 저기 떡국에 넣는 그 곳에다 넣어가지고 물 넣고 끓여도 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도 당연히 이거 아까 제가 지금 훈제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편의점에서 사서 술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, 자, 그렇게, 그러니까 간식으로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겠네요. 따뜻하게. 자, 셀프 이팅 거의 다 됐습니다. 다 됐을 때. 자, 항상 여기 넣으실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, 자, 김이 다 나오죠. 자, 어느 정도 김이 빠져나오고 난 뒤, 내용물을 꺼내는 게 좋겠죠. 좋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, 자, 우선 떡국을 꺼내보겠습니다. 떡국. 와, 아직까지도 발열증 팍팍 끓고 있습니다. 지퍼백, 이런 지퍼백에 떡국을 한번 보십시오. 아, 자, 김이 올라오는 거 보이죠? 팔팔 끓고 있습니다, 팔팔. 떡국이 아주 잘 됐습니다. 산에서는 아주 맛있게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, 장갑을 끼고. 아, 이게 잘 됐습니다. 훈제오리. 완벽하게 됐습니다. 이제 먹는 일만 남았네요. 아직까지도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겨울에는 이 안에 있는 이제 발열체 가지고 저 이제 다 기능이 끝난 발열체 제가 딱딱한 게 핫팩에 핫팩으로 써도 됩니다. 그러니까 산에서 이상이었습니다.